고요히 마시고 내쉬면서 온몸의 긴장을 잘 풀어주세요. 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신체 부위에 힘을 의식적으로 뺍니다. 머리에 집중합니다. 뇌를 편안하게 이완합니다. 이마를 이완합니다. 눈썹을 이완하고 눈을 이완합니다. 코를 이완하고 입을 이완합니다. 문정 선생님, 문실 선생님도 같이 하세요. 누워서 그냥 녹화해 놓고요. 그 자리에 그냥 누워서 뺨을 이완합니다. 귓볼 아래쪽을 이완합니다. 두개골 아래쪽을 이완합니다. 자, 의식을 목 앞쪽으로 가져옵니다. 목을 이완하고 목 아래 쇄골 위쪽에 위치한 갑상선에 집중해서 이완합니다. 목의 안쪽 전체를 이완하면 갑상선이나 림파선 쪽, 그리고 목 안쪽에 긴장된 부분을 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쇄골을 이완합니다. 가슴을 이완합니다. 복부를 편안하게 이완하고 들어가고 나가는 숨에 집중합니다. 복부까지 이완이 되면 어깨 쪽으로 의식을 옮겨서 어깨에 힘을 풉니다. 들어가고 나가는 숨을 보면서 어깨의 긴장감을 풉니다. 양팔의 긴장감을 풉니다. 발꿈치의 긴장을 풀고 손목을 편안하게 이완하고 손바닥과 손끝을 이완합니다. 다시 의식을 복부로 가져옵니다. 숨을 마시고 내쉽니다. 들어가고 나가는 숨에 집중합니다. 상체와 다리를 이어주는 고관절에 집중해서 이완합니다. 허벅지를 이완합니다. 무릎을 이완합니다. 종아리와 정강이뼈를 이완합니다. 발목을 이완하고 발등과 발바닥을 이완합니다. 발끝을 이완합니다. 고요하게 들어가고 나가는 숨에 집중합니다. 온몸의 힘을 완전히 풀고 마지막에 의식을 등으로 가져갑니다. 삶의 무게와 마음의 무게의 마지막 지점은 등 부위라고 보는데요. 등이 당긴다거나 아픈 느낌이 있을 때는 생각으로 만든 삶의 무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등 전체를 편안하게 이완합니다. 고요하게 숨을 마시고 고요하게 숨을 내쉽니다. 천천히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삶의 마지막 지점을 그립니다. 내가 삶을 마감할 때 함께할 인연은 과연 누구일지를, 그리고 그 인연들이 내 삶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그릴지도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그려봅니다. 이건 주변 사람들에 대한 눈치나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 집착하는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거울처럼 나 스스로를 비춰봅니다. 내가 한 말과 행동은 주변에 어떻게 비춰졌을지
그게 삶의 마지막 지점에서는 어떻게 마무리될지. 그리고 생각을 나에게로 거두어드립니다. 나는 내 삶을 어떻게 마감할 것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고,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얼마나 진실되게, 얼마나 계산하지 않는 마음으로 주변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나누었는지를 잘 점검합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들도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확실히 높아도, 돈이 많아도, 외모가 출중해도, 많은 사람들의 인연 속에 유명세를 얻고 있어도, 삶을 마감할 때는 완전히 무의미해지는데요. 그때 오르지 않는 건 내가 나누어 주었던, 그로 인해 누군가가 행복해했고, 그로 인해 그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그로 인해 그가 주저앉으려고 했다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서 삶을 열심히 정진하게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었던 그것만이 삶의 마지막 자리에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물거품같이 사라지고 무의미하며 내 삶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나 스스로도 나 자신에 대해 부끄러워할 만큼의 그런 말과 행동과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는 순간들이 삶에서는 많은 순간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송장체위를 하면서 마음을 정화시키고 머리를 정화시킵니다. 천천히 숨을 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송장체위를 하시면서 아침 저녁 내가 떠난 삶의 자리에 대해서 한 번씩 정리해 보신다면 지금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서 보다 지혜롭게 잘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가만히 눈을 뜨고 다시 가만히 4초 동안 눈을 감습니다. 다시 눈을 뜹니다. 크게 뜹니다. 다시 눈을 감습니다. 고요히 감습니다. 눈을 뜹니다. 눈을 가만히 감습니다. 양손을 배꼽 주변에 얹습니다. 새끼발가락이 바닥에 닿게 했다가 엄지발을 칩니다. 툭툭 두드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셋, 둘,